여러분, 이사야 64장 왔는데요. 이사야 64장은 63장 후반부의 기도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특이한 상황은 성경은 모두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여러 말씀들은 앞으로 도래할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나타나려면 적어도 200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2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는 사건들, 이게 일어날 때인데 그때는 이런 기도를 할 것이다 해서 지금 200년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런 예언적 말씀이 오늘날 고난받는 성도 혹은 고난받는 교회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난이나 고난받는 성도나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내용은 어때를 언제를 연상하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19절 이하 20절 21절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저 산 아래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경계를 거라, 저 오늘 이브 예배 전에 그 말미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큰 감동받았어요. 거기 보면 24절에 가면 이 경계를 넘지 말아라, 이 경계를 넘으면 내가 그들을 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내려가라 그러고 너하고 아론만 올라와라. 여기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이런 것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아나무이네요. 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목사나 나나 뭐 도찐개찐이고 뭐 장로나 권사나 나나 뭐 도찐개찐이지 그냥 뭐 아나무인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경계를 거요. 모든 백성은 이 경계를 넘지 말아라. 나를 보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장에 오겠다고 이걸 넘으면 내가 칠까 두렵다, 이렇게 나와요. 24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1, 2부 때는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못났든 잘났든 주의 종을 존경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내려가라고 아론과 모세만 와라. 그리고도 거기다가 이제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내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연상하고 있어요. 그때 막 우레가 일어나고 구름이 막 빽빽하게 나타나고 천지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이걸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막 천지가 뒤흔들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조상들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던 하나님 강림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능력으로 원수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는 곧 시험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의 마땅한 기도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문제, 신앙 문제 할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성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성도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자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지만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당대 신앙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불교에 심취하고 미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 귀신의 역사 앞에 쪽도 못 썼어요. 쪽도 못 썼어요. 그래서 집안에다 못을 함부로 박을 수가 있나? 물건을 아무렇게나 옮겨놓을 수가 있나? 못해요. 그거 어디 살이 뻗쳤는지 어디에 손이 있는지 이런 거 다 따져야 돼. 그래서 그거 피해가지고 못도 박아야 되고 물건도 옮겨야지. 그러자면 바로 귀신 역사에 동톤하고 부정타고 이래가지고 누가 그냥 알아 놓고 이래. 우리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별 볼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쳐부순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저희가 그렇게 매여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야. 아무래나 뭐 이사 가도 괜찮고 아무래나 두드려 박아도 되고 아무데나 뭐 짐 옮겨도 괜찮고 그 전까지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님 외에 자기를 섬기는 자를 돕고 구원해 주실 분은 세상 천지 아무데도 없다고 4절에서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독존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능력과 힘을 절대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도 덧입읍시다. 그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돼요.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은 하나같이 부정한 자라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치 그때 상황이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공의가 더럽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더위에 마른 잎사귀가 시들듯이 그 심령들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아요. 2년간의 코로나로 지금 다 시들어버렸어요. 믿음도 시들어버렸고 기쁨도 시들어버렸고 감사도 시들어버렸고 소망도 시들어버렸고 예배도 시들어버렸고 다 시들했어요. 시들비들해. 나는 지난 목요일 날 행사가 있어서 저 파주 운정 신도시에 있는 교회를 가봤어요. 거기는 일산에도 교회가 있고 목동에도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입구에 갔더니 여자 성도님들이 조끼를 입고 전부 주차 차량 안내를 다 하고 있어. 이건 남자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에 안에 실내 갔더니 거기도 여자분들이 밖에도 여자분들이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하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목장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 주보를 딱 봤어요. 봤더니만 그 교회는 코로나 시대도 여전히 목장 예배, 거기는 초장이라고 합니다만은 초원이라고 합니다만은 다 예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은둔하려고요? 언제까지 예배를 포기하려고요? 백신 맞으면 다 될 줄 알았죠? 이 정부에서도 백신이 뭐 70몇 프로, 80% 받았는데 여전히 지금 확진 환자가 엄청나게 뭐 4천 명대로 나오고 있어서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 이건 전염도 엄청 빠른, 뭐 하나 하면 또 나오고 하나 하면 또 나오고,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지 인간들이 해결 못해요.
백신이면 만능인 줄 알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와가지고 또 지금 감당 못하고 초긴장이잖아요. 우리가 예방수칙 최선을 다해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지만 이제는 시들시들했던 것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에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오늘 지하 주차장 올 때 입구에 어떤 분 낯선 분 서서 나 오늘 봤는데 주차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예수 믿은 지 딱 1년 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믿었으니까. 내가 목회 37년 하면서 초고속으로 승진시킨 분은 그 집사님이에요. 어느 주일날 보니까 이건 뭐 장로님 권사님보다 훨씬 나? 얼마나 예배 모든 예배 공예배 새벽기도 30분 전에 딱 와지고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제가 저 중간에 앉아있는 그 세 가족의 저녁 예배 모습을 보고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의 세 가족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네요. 이랬더니 예배 마치고 가면서 너무 황송해가지고 바로 문자가 왔어요. 허, 목사님 보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보지요. 목사도 이 과학 장비를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야 뭐 예수 믿은 지 아직 1년도 안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 우리부터 서리 집사 집사 해버렸어요. 집사님인데 진짜 보면 그 사람 서울에 본사가 있고 울산에 지사 있고 고급 인력 가지고 뭐 1, 20명이 아니라 직원이 그런 회사 사장이에요. 그런데도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자그로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됨되면 겸손한 걸 봐야 돼.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뭐 별거 아니면서 굉장히 그냥 뻗대고 의시되고 그렇지 마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들고 살을래요? 언제까지 비틀거리고 살을래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제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 부부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더 구체적인 사연들도 많지만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범하여 그 죄의 기운을 쫓아 이리저리 몰려다닌다. 바람 부는 대로 막 몰려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상황이 전부 다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지금 한국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그냥 새 바야에 휩쓸려가지고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휘둘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바로 이런 타락과 죄악 때문에 나라를 잃어야 했습니다. 망국의 슬픔을 아는 채 멀리 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사모해야 하겠지만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사모하는 것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 받는 게 우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다 놔버렸어요. 주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데 놔버렸어요.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께 붙잡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하우성을 치고 난리를 피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몹시 기분 나빴어요. 나도 부부가 살면서 어떤 때는 제 아내가 나한테 묻는 말에 내가 대답 안 할 때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뭐 물으면 대답을 하지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왜 기분 나빠서. 여러분 기분 나쁘면 못 듣는 체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몹시 기분 나빴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특별한 대우를 해줬건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깡그리 팔아먹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우상숭배하고 미신수며 오만 못된 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자, 또 다른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다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이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냈다는 거예요. 단절시켰어요. 이게 먼저 해결돼야 돼요. 이게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잃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관계 정상화예요. 관계 정상. 그러면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이를 위해서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면 돼요. 자, 레위기 19장 2절에 한번 보면 다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구별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엉벙덩벙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목사는 목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신분에 걸맞아야 되는 거고 권사님이라면 권사님들 신분에 걸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던 그 교회 우리 교회 교사가 배나 되는데 장로님은 다섯 분밖에 없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장로 한번 되려면 목숨 걸어야지요. 우리는 수십 명 하니까 우습게 알아. 에이 뭐 장로 뭐 그럭저럭 하면 되는 건데 뭐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겁니까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선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고 환난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못지않게 중요한 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선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는 차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요. 나는 여주에 한때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도자기 굽는 데 가면요 도자기 공장 옆에 깨버린 도자기 부스러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뭐 별로 흠도 없고 그냥 주면 잘 쓸 것 같은데 그분들은 깨버려요. 흠 있는 거 절대 마음에 안 드는 거 주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임의대로 역사하시고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데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내가 뭐 그러지 마요. 내가 미국 갔다 왔더니 지난주에 3주 걸 재정 현황을 갖다 놨더라고. 일부 예배 때 주로 중직들이 모이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 예배 마치고 가서 그거 한번 11조 명단지 보겠다고. 그래서 3주 동안에 100만 원 이상씩, 물론 거기 300 몇십만 원, 뭐 200 몇십만 원, 200만 원 이런 낸 분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00만 원 이상 11조 낸 분이 3주 동안에 몇 분이나 되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고서 진짜 약속된 데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31명이더라고. 뭐 여러분이 뭐 11조 좀 내면서 이거 안 하면 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영향이 오겠지? 그럼 목사님이 고분고분하겠지? 그래 하지 말아요. 웃기지 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야. 감사할 뿐. 할렐루야. 절대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교만 떨지 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이렇게 귀한 복 주셨고 은혜 주셨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래야지 더 주시지. 그거 가지고 무슨 가오다시나 잡으려고 교회에서 뭐 어깨에 힘이나 주고 목에 힘 주고 목사가 자기한테 고분고분하면 좀 하고 뭐 뻣뻣하면 기분 나빠 안 하고, 하나님 가지고 농단 부리지 마요. 하나님을 농락하지 마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깨부숴. 그냥 다 부셔버린다고. 부셔. 여기 그랬잖아요. 토기장인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셔버리고 새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옵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그러기에 인생은 이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로 20절에 다 같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아멘.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자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뻐겨가면서 대단한 것처럼 오만 떨면 하나님이 그냥 깨버린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교만하다가 다 망한 겁니다. 지금 뒤에 설명하는 거 봐봐요. 성전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광야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처참과 비참한 현상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지경이 됐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가 지금 미리 200년 전에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면 초과의 곤경에 처해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아버지가 되심으로 비록 그 자녀들이 패역하여 불순종했을지라도 도우시려고 아주 애태우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해. 먼저 복을 주고 싶어서 어떡하나, 은혜를 주고 싶어서 막 아주 속을 태우고 계세요. 속을 태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아버지가 되심으로 비록 그 자녀들이 패역하여 불순종했을지라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노하시되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사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적절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께 간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구약 최초의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쉬는 건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에 빠졌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뻔뻔한지. 에휴 목사님, 우리가 뭐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라고 자꾸 그렇게 부담스럽게 설교합니까? 남의 돈을 훔치기를 했습니까? 때리기를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죄가 있다고? 이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으면 이 마음에 꽈리를 틀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귀를 간지간지하게 기분 좋게 하는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서 그런 얘기만 들어야 편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쉬는 거 죄인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세요.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아주 거북스러워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식의 반향을 보이니까 강단에 주의 종들이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면 지금 성경 시리즈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유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좋은 교회에서 바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숨 안 쉬면 죽어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세포부터 죽기 시작해요.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호흡은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숨 쉬어야 되고 힘 안 들어도 숨 쉬어야 되고 바빠도 숨 쉬어야 되고 안 바빠도 숨 쉬어야 되고 아빠도 숨 쉬어야 되고 안 아빠도 숨 쉬어야 되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그냥 안 죽으려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쉬잖아요. 숨을 거뒀다 하는 숨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 관리는 뭐냐? 이거 숨을 헐떡이고 숨 안 쉬려고 그러면 콧구멍에다 그냥 이거 호수 찔러가지고 숨 쉬게 만드는 게 목사 갈 일이야. 그거 기분 나빠할 거 없어. 숨 좀 쉬라고 막 하는데 안 쉬려고 그래. 콧구멍에다 그냥 호수 집어넣어서 강제라도 숨 쉬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여기다 얼굴에 덮어 씌워가지고 산소 호흡기 집어넣어가지고 해서라도 살리려고 이거 해야 목사야. 이거 해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거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기도 안 나와서 이런 소리 한다고요? 지난 금요일 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아래 위층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뭐 교회 어쩌저쩌고 비판하는데 여러분 비판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다며 이 교회 안 망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야 이런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고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의 현장에 온 거 보니까 힘이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고로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깨어납시다. 숨 쉽시다. 숨은 쉬어야 돼요. 살으려면 자꾸 숨 쉬어야 돼. 숨 안 쉬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신앙의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때 결코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언제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그런데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all the times, all the times. 어떤 때나 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여러분 힘들거나 안 들거나 모든 타임에 언제든지 항상 이 뜻이에요. 모든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보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보면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 오늘도 어느 집사님 전화하면서 요새 회사가 좀 어떠냐고. 아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럼 어디 부서에서 좀 일 좀 하죠. 지금 여기 문지기 하는 그 집사님 석주 전인가 미국 가기 전에 일부 예배 왔길래 아니 뭐 봉사를 하나 해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예 뭐라도 해야죠. 그냥 주차 안내하는 거 좋지 않을까?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주차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멋쟁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돼야 은혜 받았으면 표현하고 뭐가 열매가 보여야 그게 은혜의 결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그렇게 삽시다.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생기를 받아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이런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